가방 하나에 단돈 200달러를 들고 튀르키예에서 왔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한국과 튀르키예의 경기를 치르며 나는 한국에 반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터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며 한국의 튀르키예 문화를 알리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바쁩니다. 외식업에다가 그다음에 무역업에다가 정말 즐겁습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일들이 재미있고. 1인 다역의 슈퍼맨으로 한국에서 인생을 즐기는 중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한국인 오신환입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 1인 다역의 슈퍼맨이 된 사나이 오신환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 이태원입니다.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오신환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캐르반 레스토랑이라고 저희 그룹 회사의 레스토랑 브랜드 중에 하나 이태원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오신환 씨입니다. 이태원 곳곳에 위치한 음식점을 둘러보는 일은 오신환 씨에게 있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 여사님, 우리 주방의 주인공이에요. 여사님이 없으면은 모든 게 막혀요, 우리가. 어머님 마음에 좀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서비스는 미소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영업 현장을 확인하는데요. 유쾌한 분위기가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분석으로 진행된다는데요. 중요한 거는 많은 메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손님이 선택도 빨리 할 수 있게 저희 메뉴판도 보시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메뉴마다 사진이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레스토랑이 저희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손님들은 딱 사진만 봐도 무슨 메뉴인지를 알고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 메뉴에 선택할 때는 손님들이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뉴 선택의 속도만큼이나 미식의 나라, 튀르키예의 음식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신환 씨가 한국에 푹 빠진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 그리고 한국에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 당시에 터키 대표팀 제가 연락관, 담당관이 됐습니다. 한국과 터키 대표팀이 3-4위전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터키 대표팀을 그 게임 때도 응원해 주는 게 정말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경기 끝난 이후에도 태극기 들고 이렇게 붉은 안마에 인사를 했었는데 2002년 월드컵이 저는 한국에 살면서 내가 태어난 터키라는 나라를 한국인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터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이태원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만 모두 5곳. 24시간 운영되는 케밥 전문점은 그에게 있어 요식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터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외국 사람 딱 느껴져서. 저희 우리 매니저님이고 나머지가 셰프님 같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13년째 같이 있어요. 처음 이태원에서 케밥집을 열었을 때만 해도 외국인들의 입맛을 타깃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는데요. 지금 매니저님 거기 우리 외국인 한국인 몇 프로씩 정도 되는 거 같아요? 40% 외국 사람이고 60%는 한국인. 한국인이 제일 많다는 거죠? 진짜 많아요. 인기가 많아졌어요. 좀 많아져. 단골 손님도 많으니까. 단골 손님도 많고 그렇죠. 단골이 생기고 서로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오신환 씨의 음식점들이 이태원에서 자리 잡기까지 남다른 경영 철학은 필수였습니다. 케밥집이나 터키 레스토랑이나 빵집을 오픈할 때는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내가 태어난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거든요. 저희 매장 보시면은
터키 이스탄불이나 관광지에 관련된 사진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형제의 국가 터키를 조금 더 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나아가 한국과 튀르키예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덕분에 이태원에서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태원에 매장이 5개 있어요. 레스토랑 하나 있고, 그다음에 터키 개막집 2개 있고, 그다음에 터키 베이커리 빵집 2개. 이태원은 한 30% 정도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분들이 만족하게 되면은 외국인들로만 우리가 매출을 조금만 올려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태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는 한국인, 50%가 외국인들이 지금 보고 있고. 같은 케밥도 스토리를 담아 차별화된 마케팅을 선보였죠. 특히 이곳엔 사연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만든 케밥집이고요. 2007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케밥집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곳의 단골이었던 오신환 씨는 이태원 케밥의 시작점을 지켜내고자 과감한 투자를 선택합니다. 한국에 살는데 터키 음식 먹고 싶은데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007년에 정말 케밥집이 하나 생기니까 맛있는 양고기 케밥에 타코 케밥이 이제 팔리고 있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두 번 왔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다른 분이 운영하다가 인수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고민하지 않고 바로 투자해가지고 사버렸습니다. 2년 동안 찾았던 단골의 인연으로 오신환 씨는 오늘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군데라고 했지만 우리 외에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예전부터 술탄만 가겠다. 뭐 주인은 누구든 간에 나는 술탄 매니어다. 술탄 팬이다 해가지고 술탄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최초의 개막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약간 사랑과 관심이 항상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맛의 비법은 뭘까요? 우리 손으로 맛있어요. 동수영을 막론하고 음식은 역시 손맛이죠. 15년 동안 이곳에서 일한 셰프의 손맛으로 추억을 담아내는데요. 오신환 사장님 어때요? 좋아요. 여기 직원이랑 맨날 얘기해요. 잘 지내세요. 와요. 돈 주세요. 돈 없어요. 돈 줘요. 그럼. 대표님처럼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진짜 사장 아니에요. 친구. 사장님 아니고 우리한테는 회원님. 형님. 우리가 형님 눈으로 봐요. 저는 모든 우리 직원들을 항상 가족 식구들처럼 생각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직원들도 저희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자기 와이프나 자녀들은 다 터키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특별히 이 친구들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들 말로는 어떨 때는 형님이고 어떨 때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오신환 씨의 이태원 운영점 투어는 계속됩니다. 이곳에선 튀르키예의 디저트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는데요. 저희 터키식 베이커리입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터키 정통 쿠키, 그 다음에 마클라와 디저트인데 우리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저희가 이것도 직접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터키에 관련된 디저트 맛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빵집, 베이커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선 달콤한 디저트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튀르키예 문화도 경험할 수 있죠. 화려한 모양만큼이나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디저트는 그 인기도 상당한데요. 매출도 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나요, 여기도? 매출 잘 나와요? 매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매출은 잘 나옵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제품 개발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오신환 씨의 노하우는 뭘까요? 한국인 입에 맞는 디저트이긴 하지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한국인들도 이제 약간 많이 단 것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터키 디저트들은 다 달아요, 사실은. 매장에 있는 모든 메뉴가 터키에 있는 맛하고 비교할 때는 설탕률이
한 20, 30% 떨어져 있어요.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저도 못 먹을 텐데 한국 사람 입에 맞게 조금 우리가 설탕 부분만 약간 줄인 겁니다. 아, 이런 게 노하우네요. 그렇죠. 노하우입니다. 달콤한 유혹이라 불리는 튀르키예 디저트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에게 있어 더 큰 즐거움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한 200명 가까이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제일 행복한 날은 사실은 월급 날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술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게 정말 기분 좋고 식구들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될 수 있고 식구들이 행복해야 저 회사도 커질 수 있고 저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을 넘어 세계로 그날 오후 이태원의 모든 영업점을 둘러본 후 찾은 곳은 오신환 씨의 회사입니다. 소박해 보여도 꽤 많은 일을 하는 그의 산후 공간인데요. 아, 여기는 저희가 5년 전에 GBA 코리아라고 글로벌 비즈니스 앨라이언스라고 새로운 그 협회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이고요. 사무실입니다. GBA 코리아는 한국에 정착해 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 대표와 한국의 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국내외 사업가에겐 경제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고 국제 무역을 희망하는 기업에 마케팅에서부터 투자 유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아침 10시 반에 그 콜 그 미팅 있죠? 네. 부회장님 점심 약속이 있고요. 1시에. 안지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아 맞아요. 네. 얘기했다. 저 강의하시기로 네 강의하기로 했어요. 목요일 날 11시에 국내외를 오가며 요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는 탓에 빡빡한 일정 확인은 필수인데요. 너무 바쁜 거 아닌가요? 아 많이 바쁩니다. 외식업에다가 그 다음에 무역업에다가 의료관광 또 우리 협회 GBA도 있으니까 정말 하루가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즐거우세요?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일들이 재미있고 상승되고 있는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분 좋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좀 관심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최초로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에너지가 추진력이 된다는 오신환 씨입니다.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직원에게 그는 과연 어떤 대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위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붐업 시키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 정말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회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업가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파키스탄 출신의 사업가가 국내 기업을 추천받기 위해 협회를 찾았는데요. 도움이 됐나요? You know, under umbrella GBA really is many good opportunities already I say to you why so you meet number one is a real Korean companies who the real manufacturers. You know, some founders' companies is don't know who the real manufacturer and only he's a supplier and an agent. Suppose you come in GBA, suppose I am joined GBA more 3-4 years. So what is this good advantage to me? You know, first I'm, how can just, you know, deal with Korean companies, number one. Number two, many opportunities for around Korea exhibition. 학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유학생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노하우는 뭘까요? 2004년에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데 터키 없는 제품들을 제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뭔지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아 이거는 괜찮다 빨리 이거 수출하자 해가지고 그동안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팅 후 오신환 씨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레스토랑의 코엑스 몰존입니다. 코엑스는 지금 한 10년째 입점한 지 10년 됐고 8개 매장 중에 제일 큰 매장이고 제일 장사가 많이 잘 되는 매장입니다.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좋다 보니 인테리어와 메뉴 하나하나 신경 쓴 것이죠. 아까 이태원 매장과 좀 다르게 여기에 화덕이 있어요. 터키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숲 드실 때 나오는 그 빵도 바로 그날 만들어서 바로 그 순간에 따뜻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터키식 빗자라고 피데라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화덕에서 좀 잘 나오고 그릴에서도 저희가 양고기, 양갈비, 뭐 닭고기, 소고기에 관련된 그릴 요리도 그 아주 맛있게 잘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지인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직원 숙소의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부터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이 시작됐다는데요. 아, 예. 사람을 또 그 좀 매료시키는 그런 인상이에요. 우리 집에 지금 10년 차, 거의 10년 차의 직원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떤 한 번의 트러블도 없었고 정말 너무 잘해주시고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 막내가 두 살이었어요. 아까 차에서 생각해보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만난 지 10년 전에 40만원이었구나. 50만원이었구나. 청년기의 청년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오신환 씨는 소중한 인연의 끈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저한테는 인간관계가 관심이거든요. 관심과 배려예요. 항상 이기적으로 내 일만 되기를 원할 수 없잖아요. 상대가 정말 그야말로 윈윈 될 수 있게 나도 잘 되고 상대에 계시는 형님이든 동생이 누구든 간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이 만남이 오래 갈 수 있게 롱텀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관심과 배려라고 합니다. 성공은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오신환 씨의 일상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말 오후 오신환 씨를 찾아간 곳은 그의 집입니다. 티타임은 부부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죠. 저는 신분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나름 약사로서 일을 한 4, 5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유학을 왔고 학생이었고 부모님이 크게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확신이 드는 게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믿고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부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데에는 뛰어난 화술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부모님 일단 지금 허락 안 해주시지만 저희는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터키 문화가 한국과 비슷하게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은 정말 축복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은 결혼 우리가 안 할 거다. 근데 포기는 할 수 없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허락을 좀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약간 좀 마음에 드셨답니다. 부모님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23년 차.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장점은 뭘까요? 사람들을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일도 그에 따라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 모임을 즐긴다는 오신환 씨의 주말은 특별한 동호회가 있어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갔다 올게. 네, 다치지 마요. 네. 열심히 잘하고 올게. 오늘은 골 한 두 골 정도. 희망사항인가요? 안녕히 올게. 네. 남편의 승전보를 기다려봅니다. 업무 일정이 없는 주말이면 오신환 씨는 집 근처 축구장을 찾곤 합니다. 축구 동호 회원들과 함께 건강도 챙기면서 친목도 다지는데요. 우리 주장님이에요.
born and raised. 멋져, 멋져.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웅입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축구를 즐기는 동호인이라는 공통점은 그라운드 위를 함께 누비는 즐거움이 됩니다. 저랑 공격수 제일 잘하는 동생이 소개해 줄게요. 아, 마당발이시군요. 완전 우리 둘이 같이 공격할 때는 뭔가 무조건 나타나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 신한 선수 어때요? 잘하나요? 튀르키예 청대 청대 출신. 그 무머트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 부모님의 반대로 축구 선수의 꿈은 포기했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가나요? 여전히 뛰어난 경기력을 인정받습니다. 제가 축구를 13살 때부터 거의 한 지금 35년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좀 괜찮게 잘 하고 있는 편이고 물론 이제 체력은 옛날만큼 아니지만 기술은 좀 옛날처럼 좀 있는 편이고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름에도 지역 축구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을 거뒀을 정도로 실력 있는 축구 동호회다 보니 모두 필사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페널티킥의 기회는 오신환 씨에게 주어졌는데요. 가볍게 골문을 흔듭니다. 과연 오신환 씨가 축구에 열심인 이유는 뭘까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 그 고민들, 많은 고생하는 것, 고민하는 것들이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뛰면서 친구한테 뭐 야야야 하면서 달려가고 주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힐링인 것 같아요. 전혀 피곤함 없이 정말 기분 좋게 또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약간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구는 행복의 순간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 중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스탄불 공항에서 부모님이 이제 제 바이바이 하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제 주머니에 뭔가 이제 집어넣는데 물론 돈이겠죠. 비행기 타고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혹시나 해서 확인했더니 그것이 200불이었어요. 200불. 한 달 동안 택시 15시간씩 하루에 운전하면서 번 돈이 그 당시에 이제 200불밖에 안 됐었는데 아버님이 그것을 저한테 아버진 아들의 성공을 묵묵히 응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오게 된 사람이 지금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됐고 그 다음에 결혼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도움 될 만한 세 명을 또 이제 키웠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저를 이제 사업가로 만든 겁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결코 지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1인 다역의 슈퍼맨.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오신환 씨의 열정을 응원합니다.